안녕하세요, 황태태입니다. 여러분은 외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외모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는 외모 지상주의자. 외모는 아예 무시하고 내면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면 중시주의자. 외모는 평가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으로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외부 시선을 의식해 겉으로는 안 중요한 척 하는 사람이 그겁니다. 저는 외모에 큰 비중을 두는 편에 속합니다.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요. 살면서 저도 모르게 굳어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1960년 9월 26일 닉슨하고 케네디가 사상 처음으로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라디오 청취자들은요, 닉슨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케네디의 확실한 승리를 점쳤습니다. 결과는 물론 케네디의 완벽한 승리죠. 케네디의 승리는요, 외모의 승리입니다. 그의 탁월한 외모는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화, 레전드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외모는 중요하지만요,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걸 내면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외모에 별 비중을 두지 않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외모 관련 유머에도 이는 나타납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남성상, 그걸 아세요? 여자들은요, 나이에 따라 외모, 학벌, 돈, 성격 등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상은 뭔지 아세요? 나이 불문하고 예쁘고 예쁘고 예쁜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다들 웃어요. 이런 웃는다는 건 뭘까요? 동의한다는 겁니다. 물론 외모만 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번듯한 외모가 주는 후광효과, 사람들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모란 뭘까요? 얼마나 중요한가? 외모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외모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딸들은 저를 외모 지상주의라고 놀립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젊어서 제가 소개팅을 다닐 때는요, 저도 역시 외모를 제일 중시했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우수해도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상대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죠. 어떨 때는요, 그런 제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왜 이렇게 내가 외모를 따질까?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도 보세요. 과일을 고를 때도 외모를 봅니다. 그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죠?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라는 속담이잖아. 여러분, 조선시대의 평가기준 아세요? 네 가지입니다. 신, 언, 서, 판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생긴 겁니다. 두 번째가 말하는 거. 세 번째가 글 쓰는 거. 네 번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중 으뜸이 뭡니까? 바로 생김새입니다. 그만큼 외모가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외모는요, 잘못된 평가 기준이 아닌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몸을 보면요,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인지, 잘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인지의 여부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죠. 외모가 망가지면요, 자신을 홍보하는 데 힘이 많이 듭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외모를 잘 관리하면요, 판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좋은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러분, 외모는 일종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잘 봐서 취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물이 좋아서 취직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 평가에 반발하는 사람들은요, 외모는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줬지만요, 관리를 못해 망가진 사람이 지천입니다. 술, 담배 찌들고 좀 만삭의 몸을 한 그런 사람은 얼굴까지 망가집니다. 반대로 평범한 외모지만 후천적 노력에 의해 빛이 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가수 비를 보세요. 사실 평범한 외모입니다. 하지만 빛이 나죠. 얼마나 멋진 몸매를 갖고 나는가. 외모는 타고났지만 관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자신감입니다. 아주 추운 날에 짧은 치마를 입는 여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입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 입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멋진 몸매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몸매를 드러내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옷도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펑퍼짐한 그런 옷을 입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늘 남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몸이 날씬해지고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져요.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요, 눈도 마주치고 자신있게 행동합니다. 외모는 최고의 옷입니다. 최고의 옷은 바로 좋은 몸매입니다. 날씬한 근육질에 젊은이는요, 티셔츠 한 장만 걸쳐도 멋집니다. 배불뚝이 아저씨는 명품으로 휘 감아도 폼이 나지 않아요. 사실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멋진 몸매입니다. 외모는 그 자체로 건강함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위해 돈이 드는 성형을 택합니다. 하지만 성형을 한다고 건강이 오는 것은 아니죠. 외모와 건강, 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유일한 방법, 바로 적절한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